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라북도 장수. 장수사과가 고독성 농약을 불법 살포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을 병들게 하고 꿀벌을 싸그리 죽이는 전라북도 장수. 장수의 언제나 빈손입니다. 아,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뜸봉샘이라고 1.5km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1.5km를 가면 뜸봉샘이라는 건데요. 아, 뜸봉샘이라는 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강의 발원지, 물의 시작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금강에 있는 모든 물이 여기서 내려가서 채워지는다는 것은 아니고, 막 금강이 종착지는 아니겠죠. 물의 종착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물이 다량으로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 시작점, 그 시작점이 여기 장수. 금강의 시작점이 장수의, 뜸봉샘이라는 곳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과 100m 걸어왔는데 힘드네요. 오늘은 제가 좀잠좀푹 자고 싶어서 누웠는데, 몸이 허락하지 않아서 결국은 일어났습니다. 제가 잠자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잠자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1.26km 남았답니다. 아이고, 언제 걸어간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장수라는 지명은 물이거든요, 물. 물의 시작점 또는 뭐 장자가 어른을 뜻하기도 하고요. 뭔가 첫머리 시작하는 것 이런 걸 의미합니다. 수라는 건 물을 뜻하는데. 나무 속과 죽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수라는 말은 물의 시작점이다 라고 지명이 그렇다는 거죠. 물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전하고는 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없었던 것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이 도로도 예전에 없었던 건데 지금 새로 생겼고요.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없었던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 새로 생긴 것들인데, 자, 뜸봉샘이라고 해서, 금강의 발원지다 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관광 상품이겠죠? 보여주려고 쉬는 건 아니고요. 제 몸이 힘들어서. 삶에 보대끼다 보니까 뭐 체력 관리는 할 수도 없고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뭐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먹고 사는 데 치중을 하다 보니까 건강 관리는 남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한 이 곳인데, 장수라는 말이죠. 네. 그 장수라는 그 지명. 그 지명에 걸맞지 않게 퍼져버린 장수사과. 아, 1.15km.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어가야 되네요. 이쪽으로 가면 1.2km 맞겠죠? 이쪽으로 가면 1.2km라는 말이. 아유, 이것도 헷갈리네.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저 위치 어딘데요? 아이고, 왔다 갔다. 뭐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지그재그 지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아, 화면도 많이 흔들리고 별로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좀 희한한 것들이 많이 들으셨어요. 예전에는 없었던 것들인데. 아, 이 물레방아도 언제 생겼네요. 제가 지금부터는 영상을 잠깐 끄고 일단 뜬봉생까지 올라간 뒤에 다시 영상을 켜겠습니다.
여기가 금강의 발원지 뜸봉샘이라고 합니다. 뭐 제가 발원지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이 발원지라고 하니까 여기가 물의 시작, 스타트라는 얘기죠. 금강의 시작. 금강의 물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 뜸봉샘이다 이 말을 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좀 평탄합니다. 산이 얕은 산이 이렇게 싹 둘러져 있고요. 물은 여기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내려오면서 약간 지하, 땅의 기층이 약한 이곳으로 지금 솟아오르는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금강의 물줄기가 시작된다 이 말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쭉 내려갑니다. 여기에 엽새우도 있다고 되어 있고요. 가재도 있다고 되어 있고. 괜찮게 자리는 잡아놨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우리 산에 가시면 조난을 당했을 때요 번호를 외우고 가시는 게 좋죠. 내가 이 산을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이 번호를 기억하고 가셨다가 119 전화할 때 이 번호만 불러주면 내 위치를 찾아옵니다. 예, 그런 것쯤은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쇠가 빠졌습니다. 등산이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이유는 등산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을 등산복 차림이 아닌 그냥 평상시에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 몸에서 열이 굉장히 많이 지금 형성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땀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쥐약이죠? 등산할 때 땀 나면 쥐약입니다. 바로 꼭대기 올라가면 얼어 죽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 등산복이 땀이 배출되는 그런 다시 말하면 특수 재질로 옷을 만들어 놨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여기가 금강의 발원지 뜸봉샘입니다. 근데 여기가 위치한 곳이 장수군입니다. 자, 장수군에서 금강의 물줄기가 시작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올라올 때 요 산 밑에 제가 지금 생태공원이 있어서 생태공원에 차를 받쳐놓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길을 말고 마을길로 들어서면 요 바로 밑에까지 차가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 지점부터 지금 뜸봉샘까지 550m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550m 거리죠. 뜸봉샘에서 그러니까 550m 거리까지 내려가면 이제는 장수 농약사과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진짜 무서운 거라는 거죠. 장수는 물의 고장입니다. 물의 고장인 장수에서 정말 무서운 농약사과의 농약살포는 이제 끝나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농약을 하지 말라 소리는 아닙니다. 뭐 인간이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니까 농약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 농약, 과도한 독한 이런 살충제, 이 장수에서는 흔한 거예요. 흔하게 뿌려대는 농약들, 그리고 본인들은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2-3일 전에도 티격태격 했는데요. 그럴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도 사과 농가입니다. 뭔 소리 하고 있냐. 영상 찾아봐라. 고독성 농약 세빈 가지고 사과, 적화, 사과꽃을 뜰고 오는 놈이 있다. 방송이 나와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라고 제가 따졌습니다. 내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웃기는 거예요. 본인들은 감추고 싶겠죠. 장수 사과가 고독성 농약 사과의 진원지라는 거. 그걸 감추고 싶겠죠.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불법 농약 세빈을 안 했다면 그게 감춰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장수 사과가 그렇게 많은 농약을 살포하는지는 몰랐거든요. 제가 사과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몰랐던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벌을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무서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근데 웃기는 건 농약사과의 진원지가 이 장수입니다. 장수. 진짜 무서운 인간들이죠. 근데 금강의 물의 시작 지점도 이 장수라고 되어 있네요. 그걸 뜸봉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뜸봉샘, 뜬다 할 때 뜬, 봉우리 할 때 봉, 샘물 할 때 샘자를 딱 치시면 뜸봉샘을 치시면 나옵니다. 장수라고. 이 물의 시작점인 지금 제가 뜸봉샘에서부터 지금 천천히 걸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고 내려갈 때는 편하네요. 올라올 때는 쇠가 빠졌는데. 근데 이런 물의 시작점인 장수에서 농약사과가 고독성 농약을 불법 살포해서 과다 살포해서 땅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 물은 땅을 거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금강까지 도달을 합니다. 근데 이놈의 장수에서는 사과밭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존재를 해요. 근데 그들은 병이 들지 않았어도 약을 칩니다. 뭐 말은 좋죠. 예방차원. 네, 맞습니다. 예방차원. 그래서 비 오기 전에 약을 때려버리고 비 그치고 나면 또 때리고 무서운 결과를 낳고 있는 거죠. 지구의 문제가 되는 것도 이 자연 파괴입니다. 자연 파괴가 되지 않는다면 지구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자연 파괴를 하고 있는 것, 즉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게 바로 이놈의 장수 농약 사과인들이라는 거죠. 정말 무서운 사실입니다. 물의 시작점, 물의 이제 막 시작하는 그 지점, 이 장수 뜸봉샘에서부터 약 500m 정도만 내려가면 그때부터 펼쳐집니다. 이 장수 농약사과밭이. 모든 자연을 병들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왜 사람이 질병에 걸리고, 왜 자연이 사람을 해치고 있고, 꿀벌이 왜 죽어가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하여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본인이 사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뭐 2세대, 3세대가 사는 건 지네들 사정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 제가 계획을 잘못 잡았습니다. 차를 타고 그냥 이 밑에까지 550m까지 올라왔어야 되는데, 아, 지금 계획을 잘못 잡는 바람에 차를 너무 밑에다 놓고 내려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될 일입니다. 장수사과가 얼마나 많은 농약을 살포하고 얼마나 많은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을 병들게 하는지, 꿀벌을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농약의 불법 농약의 진원지 장수, 이놈의 장수에서 스타트하는 것도 바로 금강의 물입니다. 여기서 흘러서 금강에 도착을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뜸봉샘 물이라는 겁니다. 지금 소리 들리시죠? 자, 이 소리가 지금은 어떤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장수 농약사과가 열매가 맺혀 있을 때는
곳곳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시끄럽게 만든다 이거죠. 자연을 시끄럽게 만든다 이거죠. 뭐 멧돼지나 이런 뭐 고라니 이런 것들을 못 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고 생지랄 연명을 떨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나오는 음악은 아, 이 생태공원 쪽에서 틀어놓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생태공원은 아닌 것 같네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유가 있겠죠. 아유, 여기서 아직도 500m, 700m, 800m를 더 내려가야 됩니다. 아, 이리 차가 올라옵니다. 이리. 제가 지금 차를 생태공원 저 밑에서 놓고 왔는데 원래 이쪽으로 차가 올라와요. 이쪽으로 올라와서 여기 보시면 뜬봉샘 가는 길 약 550m 제가 금방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뜬봉샘입니다. 그럼 이 길은 왜 있을까요? 이 길이 왜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들려오는 저 음악 소리는 어디서 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뜬봉샘 올라가는 550m 이 지점에 도착을 하면 여기서부터 장수 농약사과가 펼쳐진다라고. 진짜 무서운 동네입니다. 자, 그 뜬봉샘에서 내려온 물이 여기를 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장수 농약사과가 이제 펼쳐집니다. 쫙 펼쳐져서 무분별한 농약, 과도한 농약, 고독성 농약, 불법 살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 뜬봉샘이 내려와서 저 깊은 산골에서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즉 물이 이제 모여서 커진다 이 말이죠. 삶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뜬봉샘의 물이 흘러내려서 우리 삶에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장수 농약사과도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금강의 시작, 뜬봉샘을 함께 봤습니다. 이 뜬봉샘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큰 강줄기를 이뤄서 여러분들에게 삶의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나 공교롭게 장수 농약사과도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이 길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쫙 돌아갑니다. 저 뒤로. 금강의 시작, 뜬봉샘, 물줄기도 여기서부터 시작이고 장수 농약사과도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나무 틈 사이 보이시는가요? 저기도 기잖아요. 가운데 흙 하얗게 보이죠? 저기덕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장수 농약사가 정말 사라져야 됩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장수 농약사가는 한 그루라도 더 뽑아내버려야 된다는 거.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는가. 정말 무서운 사과라는가.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을 병들게 하고 꿀벌을 싸그리 죽이는 최악의 사과라는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